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손 거스름증으로 인해서 손톱 옆 고름이 생긴다거나 생이손이 생겼을 때 빨리 초기 치료를 해서 고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눈 다래끼 증상이 특히 초기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빨리 치료하면 농이, 고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마지막까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리 설명을 드리면 이런 연고를 이렇게 눈에 빨리 칠하면 된다. 이것이 요점이 되겠습니다. 저는 안과 의사가 아니므로 그 성형외과와 관련이 있는 내용, 쌍꺼풀 수술 후에 당분간 다래끼가 잘 나게 되는데 그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개나 소나 있는 쌍꺼풀이 왜 나는 없을까요? 해서 모든 동물들에게 쌍꺼풀이 있는데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인류의 조상도 흑인들도 쌍꺼풀이 있고 또한 북유럽으로 건너간 백인들도 쌍꺼풀이 있는데 극동아시아 시베리아로 이주한 북방계 몽골리안에서는 혹한의 환경에서 눈알을 보호하고자 쌍꺼풀이 없어지고 눈이 작아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쌍꺼풀을 만들고 눈을 크게 하면 눈의 보호 기능이 저하가 된다는 것인데요. 간혹 쌍꺼풀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수술 후에 세수할 때 눈으로 물이 들어와요. 쌍수하고 나서 눈곱이 너무 많이 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쌍수를 해서 눈이 커지는 만큼 물도 잘 들어오고 먼지도 많이 들어오게 돼서 눈곱이 많이 끼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커짐으로 인해서 물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먼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병균도 많이 들어오게 돼서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서 한동안 눈이 커지게 되면 다래끼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눈을 보시면 쌍꺼풀 수술하기 전에는 눈썹의 모양이 이렇게 내려와 있다가 쌍꺼풀 수술하게 되면 눈썹이 이렇게 조금 쳐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눈썹이 안 보이다가 눈썹이 샤방샤방하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병균이 위에서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미끄러져서 내려가겠지만 이렇게 쳐들리게 되면은 먼지나 병균이 여기 이렇게 딱 붙겠죠. 그러면 여기 딱 붙으면 이런 빨간 방향으로 병균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래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이 속, 눈썹에 모근 안에 있는 분비선들의 염증이 많기 때문에 요 빨간 방향으로 병균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 빨간 방향 위쪽에 요렇게 노란 부분에 연고를 묻혀주면 되겠습니다. 즉, 요렇게 요 안연고, 항생제 안연고입니다. 항생제 안연고를 요렇게 눈꺼풀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그 구슬처럼 이렇게 딱 눈썹, 속눈썹 위에 이렇게 있다가도 요게 체온에 의해서 녹게 되면은 요 노란 부분으로 쫙 퍼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연고를 이 부분에 칠해주면 이 항생제가 들어간 안연고가 그 모근에 이 주위로 이렇게 스며들면서 첫째 살균 효과가 나타나서 더 이상 병균이 막 증식되는 거를 병균이 저번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병균이 1세제곱센티미터당 10만 마리가 이상이 되면 농이 잡힌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균이 100마리가 들어왔을 때, 1000마리가 들어왔을 때 그때 수를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살균 항생제를 이렇게 넣어서 줄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되게 되면은 더 이상 손을 안 대게 됩니다. 다래끼의 가장 큰 원인은 병균인데, 그 병균이 어디서 왔나? 이렇게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손에서 왔습니다. 손에서. 우리가 우리 몸에서 제일 더러운 부분이 손입니다. 손. 손은 뭐 문고리도 잡고, 뭐 돈도 만지고, 뭐 그러기 때문에 발가락보다 더 더럽습니다. 발가락은 신발 안에 이렇게 싹 쌓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병균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손엔 이렇게 그
검사를 해보면 그냥 5만 가지 병균이 많기 때문에 그 손으로 이렇게 자꾸 비비고 그러다 보면 이 속눈썹으로 안으로 병균이 들어가서 다래끼가 생기는 것인데, 이렇게 연고를 발라놓게 되면은 만지려고 하다가도 아, 여기 연고 발랐지 하고 더 이상 병균의 공급을 막아주게 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 1960년대나 70년대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도 다래끼가 수시로 났었고, 이 손톱 옆에 고름이 아주 뭐 거의 상례적으로 났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새 약도 좋아지고 소독약도 좋아지고 또 의료기술도 발달했기 때문에 그러한 비율을 훨씬 더 줄여줄 수 있는데, 이렇게 생인손이나 이 손가락 염증이나 뭐 이런 것들도 포비돈으로 미리미리 소독을 해서 병균의 개수를 줄여주고, 또 다래끼가 생겨서 좀 간질간질하다 하면은 바로 항생제를 발라서 병균의 수를 더 많이 증식되지 못하게 해주면 고름이 안 생기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거울로 이렇게 봤을 때 간질간질하다, 아니면 간질간질한데 약간 좀 부풀어 올라와 있다 했을 때도 이 연고를 고름이 잡히기 전이라면 이 연고를 이렇게 잘 발라주면 이렇게 고름이 잡혀서 이렇게 안과병원에 가야 되는 불편함을 좀 줄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화상 초기 치료 방법, 또 생인손의 초기 치료 방법, 또 오늘은 다래끼의 초기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방법들을 잘 사용을 하시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적어질 것입니다.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